네. 오늘 저희가 그 커플티 맞춰 입고 왔다고 다들.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이왕 맞춰 입고 좀 좋은 걸로 맞춰 확실히 싸 입지. 보인다. 저희가 내일은 무슨 색깔 티 입고 오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네. 절대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네. 오늘도 똑같네? 한 그렇게. 게꽤 돼요, 그동안. 저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색깔이어가지고 항상 옷 색깔들이 항상 서로 옷이 비슷해서 별로 없어서 그렇다.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티셔츠 하나 맞출 겁니다. 네. 한글로, 백부 리핑. 백부리핑. 저는 리핑을 입고 다닐 거고, 여기는 백부를 입고. 그렇게 한번 커플티 한번 네, 맞춰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나란히 앉을 때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알수 있고, 리핑, 이거 어떻게 알 거야, 이거? 리핑은 리핑. 괜찮네. 백부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백부는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백부 입으세요, 백부. 진아님께서 네. 예쁜 사랑하네. 자, 한겨레신문 예. 김경락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제가 왜이 얘기 드렸냐면, 이 프로 다 나쁜데, 네. 진짜 나쁜 게 하나 있다. 뭐요? 요즘 댓글로도 올라오고 채팅창에서도 네. 이 프로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특히 이게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요? 뭔가 심각한 주제 이야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너는 웃냐? 개그 본능? 그러니까 그게 아, 웃냐, 웃냐. 웃냐고. 엊그제도 우리 저뭐 탄소 배출권 이야기 네. 하든가, 뭐 그린 이런 이야기 할 때, 지금 인류가 기후변화 때문에 이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넌 그게 웃기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저라고 할말 없겠습니까? 네. 저도 제 의견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이거, 아, 안 너무 웃고 죄송합니다. 자랑했습니다. 너무, 네. 너무 웃지 말아야 되겠어요. 네.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진지하게. 진지하게. 한겨레신문의 김경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방송이 초토화되어 있었어요. 예, 댓글 많이 봤습니다. 김경락 기자는 댓글 보시면 기분이 어때요? 의외로 멘탈 강한 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그래도 거 그러신 것 같아요. 좋은 댓글도 있고 나쁜 댓글도 있고 오해하는 댓글도 있고 야, 제가 귀담아 좋아. 봐야 될 댓글도 있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한겨레라고 하는 미디어의 포지션 이제 네.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하여튼 김경락 기자가 뭐 그렇게 오해도 받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네. 인앱 오늘은 결제 인앱 결제 뭐가 이슈입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인앱 결제 방지법. 아니, 인앱 결제 방지법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지금 올라왔는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올라왔다 그래서 뭐 난리였잖아요. 왜 구글이 그렇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결제를 반드시 인앱 구글 결제망만 써야 되게 만들고 하느냐. 네. 예. 너희는 그렇게 강제하지 못한다. 하는 게 인앱 결제 방지법이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구글이 수수료 못 떼게 그렇죠. 하는 법을 우리가 만들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국회에서 잘 가다가 안 됐다. 오늘 스톱 됐다는 얘기죠, 그죠? 네. 어떻게 이제 무산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일단 해주세요. 조금 이게 스토리가 있어서요. 예. 설명을 드리면 작년 7월쯤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글이 이제 자기네 앱 마켓에 있는 앱들 네. 이 어떤 뭐 소비자들이 그 앱을 활용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고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결제 수수료를 그 30%를 떼가겠다. 떼가려고 한다라는 게 소문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네. 정말인가 하다가 보니까 두 달 뒤에 한 9월 말쯤에 이제 구글이 공식 발표를 하죠. 네. 통상 구글은 수수료율이 게임 앱에 대해서는 30%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네. 예. 이거를 다른 앱까지 다 받겠다는 거였고 대부분 앱들은 한 15% 미만으로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떼간다고 하니 그 국내 이제 앱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콘텐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바로 또 국회가 반응을 했습니다. 법을 만든다. 예,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도 네, 언론을 이른바, 쓰기도 하고 이른바. 뭐 네. 인앱 결제 의무화 금지법 이렇게 하는데 법명은 이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요. 네. 이거를 개정안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앱 마켓 사업자가 그 특정 결제 방식을 그앱 사업자들에게 네.
그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죠. 이게 네. 근데 여러 안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가닥을 잡아가지고 지난 20일 날 예. 그 소관 상임위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예, 거 통과가 그런 됐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 있어요. 네네. 저는 그 얘기 듣고 구글이 얄밉기는 한데 네. 우리도 홈쇼핑에서 물건 팔면 홈쇼핑 수수료 떼잖아요. 그렇죠. 백화점에서 물건 팔면 백화점이 뭐 30-40%씩 수수료 떼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이 자기네 앱에서 물건 팔면 수수료 15% 내라, 네. 30% 내라 네. 하는 걸 어떻게 법으로 막지? 그렇죠. 이게 일단 궁금했어요. 어떤 개념으로 막겠다는 겁니까? 일단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뭐 말을 좀 이어가면 그 이제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막겠다는 거였는데요. 네. 사실 그런 거래 행위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공정거래법에 있습니다. 예. 공정거래법에서 적용하는 논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독과점 사업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불리는데요. 통상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인 그 기업들을 가리킵니다. 예.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이제 그 거래하는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거래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네. 여기 마음대로 그 지배적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 다른 거래선을 찾지 못하는 경우. 아, 그렇죠. 대안이 없으면 그렇죠. 대안이 없는 경우. 그러면 억울하게 예컨대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흔히 말해서 뭐 예전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원하청 거래에서 많았었는데요. 예. 대기업이 협력사랑 거래를 할 때 뭐 예컨대 매출을 늘려주더라도 수익성은 계속 떨어뜨리는 뭐 영업이익률은 계속 떨어뜨리는 거래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단가이나 이런 단가이나 부당한 단가이나 우리 아니면 뭐 낼 데도 없을 테니까 네, 뭐 그런 거죠. 그런 부당한 단가 이나 같은 그런 행태가 전통 기업들 사이에서는 그게 이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거나 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이게 공정거래법에서 규율을 하죠. 예. 아. 예. 이미 그래요. 법이 있는 거네요. 그런 공정거래법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방금 그 이진우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쭉 이제 그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이제 그다음 절차를 밟을 단계였는데 이게 지금 제동이 걸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책위 위해서 어떻게 봤냐면 아, 이거 공정거래법에도 있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중복해서 이걸 하려고 하지? 아. 이거 무슨 방송통신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랑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처 간에 서로 조율이 안 된 것 같아. 네. 그 좀 조정하고 다시 가져와. 아. 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게 오늘 상황인가요? 오늘 그렇죠. 상황? 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도로 알려진 거고 네. 실제 그 결정은 한 2, 3일 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굳이 법 안 만들어도 네네. 구글이 그 15% 수수료 떼어가는 거 네네. 막을 법이 이미 있다. 그렇죠. 이때는 아. 그 지금 수수료 15%가 아니고 30%가 맞아요. 아, 30%예요? 예, 네. 30%고 나쁘네. 예, 처음에 30%를 이야기했다가 반발이 있으니까 15% 이런 조건을 충족한 이제 앱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5%로 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만든다. 너무 제한적이어서 사실은 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평가를 받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럼 저 구글이 저런 짓 못하게 우리가 법으로 막아보자라고 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었는데 네네. 생각해 보니까 이런 법은 이미 있었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 공정거래법에도 있고 네. 지금 법을 새로 만들어서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중복 규제 꼭 나쁜 것은 아니고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네. 꼭 나쁜 건 아닌데 이런 논란이 나는 이제 또 다른 좀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분들은 섭섭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신법 그러니까 새로 만들려는 법에서는 네. 이런 갑질 행위에 대한 어떤 감독 그다음에 조처 권한이 방통위에 갑니다. 방통위에서 만든 법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만든 그러니까 방통위 정부 입법안을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전기통신사업법의 관할 법으로 기관이 관할 기관이 방통위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갑질 방지법을 이번에 새로 만들려고 한 게 그렇죠. 그 법 내용을 보면 방통위가 네. 이거 단속하고 처벌해라 하게 돼 있습니다라는 법이었다 이거죠. 네. 그런데 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방통위는 사실은 아까 말한 공정 경쟁과 또 공정 거래법과 관련된 또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든가 네.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바꿔 말하면 법은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집행할 능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아, 예. 그냥 뭐 못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글은 그냥 야, 하지 마. 수수료 받지 마라 이러면 되는 거지. 그걸 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 조항을 보면 안 들어진 이제 상임위에서 통과된 그 안을 보면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네.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예. 수수료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활용하여 라는 단서가 달립니다. 그러니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활용한다는 이거에 대한 판단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글이 부당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활용한 경우에는 못하게 한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따져봐야 된다. 그 판단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구글이 한국에서만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하고 유럽에서도 하고 같은 이제 인앱결제 강제 때문에 온대 소송이 다 붙어 있어요. 네. 미국에서는 민사 소송이 많이 붙어 있고 네. 유럽에서 좀 의미 있는 게 한 게 나타난 게 올해 4월인가요? 그 EU에서 예. 그 애플도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애플을 상대로 해서 과징금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이제 부당하다라고 본 거죠. 인앱 결제 강요가. 그렇죠. 예. 그때는 그거는 누가 제소한 사건이냐면 아마 여기 청취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스포티파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음원 회사잖아요. 네. 예. 여기가 이제 애플의 그런 조처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EU의 그 변경 당국에 신고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조사를 해서 이제 이거 애플 잘못한 거 맞아라고 했고 아직 그 벌금 최종 금액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시장에서 30조 정도 된다고 지금 네. 최대 이렇게 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애플의 반론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애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잘 되자고 애플 잘 되자고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야. 만약에 그 이 결제를 다른 시스템 그러니까 애플의 앱스토어나 애플이 제공한 결제 시스템이 아닌 다른 결제 이질적인 결제 시스템을 쓰게 되면 네.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네. 아니면 보안에 문제가 있거나 네.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죠? 아, 우리 거 안 쓰면 그렇죠. 너희도 불안하게 된다. 예,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EU 경쟁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애플이 걱정해.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보면 앱 마켓 사업자는 어떤 게 있냐면 네. 그 앱 이런 거 하거든요. 제가 앱을 개발해서 구글 이제 구글 앱 마켓이나 아니면 애플 앱 마켓에서 올리려고 할 때 그냥 네. 올린다고 올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검사하죠. 그렇죠.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예. 네. 무슨 말이냐면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이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책임질 의무가 있죠. 게이트 키핑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게이트 키핑 기능이 있죠. 아, 네. 뭐 생각하면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데 사실 오프라인 플랫폼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오프라인 플랫폼 이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백화점에서 입점업체들 받아가지고 수수료 받아서 장사하는 회사인데 백화점 회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뭐냐면 품질관리예요. 품질관리. 입점업체 물관리. 네. 품질관리. 네. 우리 백화점 입점하려면 이 정도 품질이 돼야 돼. 이 정도 품질은 유지해야 돼. 고객들한테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라는 게 이제 그 플랫폼 사업자의 주된 업무 중 하나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런 네. 애플은 그 논리를 편 거죠. 근데 이게 어제 그 입증 과정에서 이제 EU 경쟁 당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야, 그거 보안 때문이라고 하는데 보안에 큰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애플의 네. 논리가 네. 우리가 그냥 장터 만들어 놓고 자릿세만 네. 떼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들어오는 사람들 일일이 다 관리하고 이상한 앱 없는지 다 관리하고 하는데 인건비와 네. 비용이 많이 드니 네. 네. 그러니 30%는 우리가 떼어가는 게 말이 돼라는 주장인 네. 건가요? 아니면 애플의 주장이 그거 그 30%를 떼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다른 데서 결제하는 것까지도 막는 거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앱에 올라와 있는 게임이나 혹은 네. 콘텐츠 업체가 앱 안에서 결제하실 거면 하시되 네. 다른 데서 하면 우리도 애플한테 수수료 안 내도 서로 좋으니까 네네. 우리 다른 데서 결제하고 우리 예를 들면 회사 통장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예. 할 경우에도 애플이 안 돼,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요. 아, 둘 다? 둘 다. 둘 다. 아.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다른 결제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잘못이고 예. 또 하나는 30%라고 책정된 수수료 자체의 적정성의 문제. 아, 둘 다 시비를 거는군요. 다 걸린 거죠. 네, 걸린 거고 이게 판단이 됐고 이제 EU에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이 이루어졌고 미국에서 소송 진행 중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네. 한국에서는 또 이 사건이 지금 인앱 결제 법을 만들고 하고 있지만 예. 이미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조사 중입니다. 네. 이미 예. 처리 절차를 밟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이번에 이렇게 두 개 공정거래법에 이미 있는데 굳이 네. 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다시 조정해 보자 하고 네. 지금 법안이 스톱이 된 건데 네, 그러면 그렇죠. 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봐야죠. 그건 앞으로 네, 봐야죠. 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 보도에서는 이제 보류가 됐다라고 네. 했고 그게 정책위 부의장 그 코멘트로 마치 재확인까지 됐는데 네. 오늘 저녁에 갖고 조금 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또 이제 과방위 의원들은 또 방통위 쪽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좀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할 거 하긴 할 거다. 이번 부회의에 처리한다. 아. 또 이런 또 다른 갈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네. 방통위가 주체가 돼서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단속을 하든 네. 아니면 이번에 이의가 제기된 아니 굳이 그런 법 안 만들고 이미 공정거래법 안에서 공정위가 단속을 해도 막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이든 둘 중에 누가 이기든 네. 어차피 정부가 막아준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구글은 앞으로는 인앱 결제 강요나 수수료 30% 떼는 거를 못 합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법에 따라, 그러니까 개정법에 따라서 방통위가 그런데 하지 마 이렇게 예. 하면 예. 뭐 가진 거 얼마 부과할 거야 시정 명령을 예. 부과하잖아요. 예. 그럼 모든 기업이 그걸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 소송 갈 수 있죠. 아, 그죠? 행정 소송에 가서 네. 정부가 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행정 소송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엄청난 법리와 아까 말한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엄밀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방통위가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나중에 행정 소송에서 다툴 예, 그렇죠. 때 예, 예. 이게 부당한 그러니까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하게 강요했는지는 예. 예. 기다 아니다 말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기자들이 조금 잘못 쓰는 좀 잘못된 기대를 준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그 인앱결제 의무와 또 강제 그 조치가 10월 1일부터거든요. 예.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12월 1일부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네. 무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구글. 네. 구글이 시작을 해야 예. 그게 부당한 거에 이 법을 적용한 게 아니지. 그렇죠. 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조치를 하겠죠. 예. 물론 이 한국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고 하면 구글도 눈치를 봐야죠. 한국에서. 그래서 지금 조금 좀 스탠스를 좀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개정법이 예. 그 상임위를 통과하기 하루 전날 구글이 예. 새로운 입장을 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입장이 냅니다. 뭐냐면 재밌어요 내용이. 코로나19를 끌고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자기와 거래하는 앱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코로나에 따른 너희들의 어려움을 입증하는 소명하는 앱에 대해서는 우리 적용 시점을 내년 3월 31일 이후로 유보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되게 애매하네. 우연이네. 근데. 우연히 우리나라에서 법 만들고 있는 거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글로벌리. 이게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입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다른 나라에서는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이 같은 건에 대해서 네, 인해 결제에 대해서. 예, 네, 그렇죠. 예. 하고 있으니까 판세를 계속 보겠죠. 구글도 이제 사업자니까요. 예. 예. 근데 제가 하여튼 구글이라는 마켓쉐어가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나라도 네. 시장 한 30%만 넘어도 되게 지배적인 사업자라고 하는데 네. 구글의 그 안드로이드 그 앱 마켓은 뭐 한 우리나라에서 60% 70% 네, 한국에서 70% 됩니다. 그러니까 71% 이거는 되죠. 뭐 압도적인 사업자니까 여기서 뭘 하라고 하면 이걸 진짜 그야말로 압력으로 많이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예, 방금 재미있는 포인트를 짚으셨는데요. 예, 공정거래법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 예. 예, 흔히 말하는 갑질이 있고, 예. 그다음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지위 남용이라는 조항도 있거든요. 투자가 훨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입증도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앱마켓 점유율이 70%가 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공정거래법으로 따지면 시장 아까 시지위 남용 조항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요. 처벌도 강할 소지가 큰데 네. 지금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죠. 그냥 거래상 지위라고만 나오니까요. 네. 조금 적용이나 처벌의 수준은 좀 다르죠. 처벌이 강할수록 억제력은 강해지는 거니까요. 지금도 애플도 이미 애플은 이미 30% 하고 있다니까 또 네네 그렇죠. 네. 애플은 소송이 안 들어왔어요. 애플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소송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EU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티파이가 신고를 해서 애플에 대해서는 했고 예,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애플 점유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10% 초반 정도 되죠. 네. 예, 예, 예. 아, 그래서 그럼 애플은 아니면 구글로 가면 되니까 우리가 하는 건
독점이나 남용이 아니에요. 좀 덜하겠네요. 국내에서는 구글이 더 점유율이 높으니까. 네,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플은 원래 30% 계속 받아갔는데 네. 구글이 받는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한국은 난리냐라고 할 때 답변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한국에서는 70% 이상 먹고 있으니까 네. 이해관계자가 훨씬 많죠.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그럼 별로 다른 대안이 없거나 네. 이게 이제 시장 지위를 남용한 거래. 그러니까 즉 거래 상대방이 나 말고는 대안이 없어. 예. 이럴 때 부당한 요구, 부당하게 느껴진 요구를 하던가. 네. 아니면 거래상 지위에서는 항상 갑과 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을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쪽은 좀 부당하고 불편한데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뭔가를 요구하면 네, 예. 다 이 공정거래법에는 불법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별을 어떻게 하죠? 굉장히 어려워요. 갑질과 그러니까 감정적인 예, 갑질과 어렵습니다. 법상으로 위법이 어떻게 다르죠?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며칠 전에 이제 그동안 이제 갑질 사건으로 많이 이제 뭐 회자도 되고 보도도 많이 된 예.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BHC랑 통닭 치킨 프랜차이즈 예. 회사 있잖아요. 좋아하죠. BHC. 예, 이제 BHC가 사실은 가맹점들과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라는 신고가 있었고 가맹점들이 신고를 했었는데 네. 그 최근에 공정위 판단은 무혐의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신고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가맹점들이 그러니까 그 본사가 가맹점들한테 네. 비싼 기름을 써라. 그러니까 뭐 올리브산인가요? 그렇죠. 올리브 본사에서 주는 예, 써라. 그리고 고기도 뭐 이런 고기를 꼭 써라. 근데 이게 이제 비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거 갑질이라고 간 겁니다. 굳이 그거 안 써도 되는데 이거 비싼 거 사서 자기들 가맹점 본사가 돈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네. 이게 공정위는 이거를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갑질로 보이는데 왜 그렇죠. 그럼 이걸 왜 무혐의 처분을 했나라고 보면 이 그 BHC 회사 쪽이 소명이 받아들여졌어요. 뭐냐면 네. 그 기름과 그 고기 닭, 네. 그 닭은 그 BHC 제품 품질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본 거예요. 이거 안 쓰면 네. 이 BHC 맛이 안 난다. 그렇죠. 그건 인정이 된 거고. 네. 그리고 최초에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도 그걸 충분히 알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 그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야. 마찬가지로 아까 애플과 스포티파이 소송에 대해서도 예. EU의 판단을 보면 논의에서 그러니까. 그 논의에서 애플의 논리가 그거 있잖아요. 보안 문제, 품질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는 그게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되게 볼 부분이 되게 많은 겁니다. 야. 저도 BHC 네. 치킨 먹어요. 네. 좋아합니다. 저는 네.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인데 네. 여러 개 중에 골라라 하면 그거 좋아하는데 네. 물론 고기들 좀 다르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 그거 골라 먹겠죠. 네. 그리고 본사에서 주는 걸로 튀겨야 그 맛이 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걸 쓰라는 걸 알겠는데 그게 너무 비싸 버리면, 그죠? 네. 그 시중의 닭보다 본사에서 그렇지. 주는 그 닭이 조금 비싸면 써야지. 뭐 어떻게 해서 이걸 해야 맛이 난다는데. 근데 이걸 너무 비싸게 받으면, 네. 그러면 어떡하냔 말이냐 할 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참으셔야 돼요입니까? 꼭 본사 걸 줘야 한다는 거하고 네. 본사의 조건이 그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같은 얘기가 되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품의 품질과 직결된 사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이 받은 거고 예. 과거에 이제 그 뭐 맹 이제 프랜차이즈 사건과 관련됐는데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을 보면은 이런 네. 게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 그죠? 그러니까 네. 본사에서 가맹점들에게 야 너네 환경은 이렇게 좀 꾸며야 돼 이런 예. 벽지를 꾸며야 되고 예. 이런 뭐 테이블을 만들어 그리고 이 테이블은 저기 업체 것만 써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가맹점 입장에서는 아, 굳이 그거 안 써도 되는데 될 거 아닙니까? 비슷한데 그리고 이쪽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아, 그렇게 해야 우리 통일성도 있고 이렇게 갔는데 이 부분은 네. 또 안 받아들여졌어. 인정이 안 됐어요. 아, 이건 본사가 욕심내지 마라. 네, 아.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갑질 행위로 돼서 인정이 돼서. 이런 하얀 테이블 이기만 하면 꼭 본사의 그 테이블 아니라도 된다. 굉장히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네요. 케이스예요. 이게 바꿔 말하면 인테리어 그 뭐 테이블 몇 개 놓고 이거는 그 회사의 어떤 그 품질과 네. 정체성과 아주 밀접하거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그걸 구글 인앱 결제에도 적용하면 실제로 법이 통과되거나 공정거래법에서 공정위에서 보더라도 이게 갑질 행위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아직 속단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모든 지금 아까 미국에 벌어지는 소송 그다음에 EU에서 벌어지는 어떤 판단들이 서로 다르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쟁 당국의 입증 능력 어느 정도 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는 그 나라 각국의 사법체계가 결정하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렇죠. 보통 부당하다는 의심과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증을 못하면 처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문제지만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요즘 뭐 구글, 애플, 뭐 페이스북, 뭐 가파라고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이제 걸기 시작하는데 그 논리가 플랫폼을 하려면 플랫폼을 하고 플레이어를 하려면 플레이어를 하지 둘 다 하지는 말아라 뭐 그런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심판 선수를 나눠라. 예, 제가 아까 전에 그 프랜차이즈 사례를 들면서 하나는 무혐의가 되고 하나는 이제 처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설명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빅테크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고 그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빅테크 업체들이 한 최근 1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이게 각국의 규제 당국들이 이러다가 그냥 제대로 손을 보지 못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잘 몰랐고 오히려 이건 되게 혁신적인 기업들인데 이걸 손댈 수가 있나 하다가 소비자한테는 좋잖아. 아마존이 다 먹어도. 그러다가 분위기가 이제 작년 말부터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올해 출범을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매수를 되겠다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 그러니까 심판이자 동시에 플레이어로서 기능하는 게 빅테크들이거든요. 아주 예를 들면 뭐 어떤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 아주 친숙한 기업인데 카카오를 생각해 보시죠. 카카오가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하죠. 그죠? 근데 언제부턴가는 카카오 T란 회사가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택시 회사를 사서 택시 사업 하죠. 근데 나왔던 논란이 뭔가요? 카카오 콜 몰아주기예요. 자기네가 인수한 택시에만 좋은 콜 몰아준다. 그렇죠. 그러면 그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공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여러 입점 업체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자기 회사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계속 몰아주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카카오 콜 몰아주기의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제법 많습니다. 뭐 지금 뭐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 뭐 상장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증권신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들이 이제 손해보험사를 만들겠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 플랫폼 안에서 자기 회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게 공정하게 지금 운영이 될까라는 의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공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카카오 콜 몰아주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알고리즘으로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콜을 배정하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공정한 방식으로 하는 거야라는 거고 근데 이용자들은 의심을 하는 거죠. 요즘 언제부턴가 자꾸 카카오 티택시한 데만 가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공정한지 여부를 경쟁 당국이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 알고리즘을 들여다보고 그렇죠.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한 가지 딱 사례가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6월인가요? 프랑스 경쟁 당국이 세계 처음으로 이걸 성공을 해요. 프랑스가 이게 뭐냐면 되게 흥미로운 사건인데 그 구글이 가장 큰 수익이 어디서 왔냐면 광고 중개 수수료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프랑스의 언론들 피가로 이런 매체들이 있어요. 저희 한겨레 신문사도 마찬가지지만 수익 중 하나가 이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광고 봤잖아요. 그 광고 수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피가로 등등 프랑스 언론 매체가 보니까 자기들도 그걸로 수익을 얻는데 보니까 이게 자기가 예상한 만큼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경쟁당국 보고 조사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신문사는 구글에 의뢰를 해요. 광고를 가져와주세요. 갖다 주세요 하고 알고 보니까 또 이제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광고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플랫폼도 구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판매 플랫폼이 있고 의뢰를 받아서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광고 판매 플랫폼은 구글이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업자들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있는데 이 판매하는 쪽이
그러니까 광고를 판매하는 쪽이 광고에 공급하는 쪽에 어떤 정보를 계속 받아왔던 거예요. 아, 같은 구글이니까 그렇죠. 구글이니까 네, 네. 저쪽 플랫폼에서 이거 100원에 지금 입찰 들어왔어. 아, 여기 101원 하면은 받을 수 있어. 아. 이 정보를 줬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아. 알고리즘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아. 이거를 프랑스 경쟁 당국이 그때 제가 그때 당시에 보자료를 보니까 그게 하나 예시로 돼 있고 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아. 보루자료에는 물론 구체적인 이제 심결서를 보면 더 자세한 위법 행위들이 있겠지만 보루자료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일종의 주식으로 치면 내부자 거래를 한 거죠. 그럼 우리로 치면 카카오택시가 네. 카카오 자기네들이 인수한 그 택시 회사에 코를 좋은 코를 더 했던 AI로 몰아줬다는 걸 좀 더 몰아주게 프로그램 됐다는 걸 공정당국이 잡아낸 거네. 잡아내려 치면. 그래서 프랑스 그게 또 구글이 다 인정을 해가지고. 난 그 보도 자료가 불어로 나왔을 텐데. 아니 영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아. 네, 저도 봤고 우리 후배 기자가 취재해서 기사를 썼는데 네, 네. 그 구글이 또 딱 재밌었던 게 구글이 인정을 했어요 다. 인정을 하고 과징금 2천억 원.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보통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깨부숴서 이제 공정 당국이 처벌한 사례들이 있는데 대부분 네. 소송을 받거든요. 네. 근데 처음으로 이제 공정 당국의 판단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가 인정하고 한 사례로 첫 사례입니다. 첫 사례고 아. 한국에서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쇼핑을 한번 다뤘죠. 네. 네이버 쇼핑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오픈마켓 시장에 여러 가지 오픈마켓을 비교 쇼핑해주는 그렇죠. 그런 서비스잖아요. 네. 네. 근데 네이버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 몰이 있죠. 스마트 스토어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예. 그래서 공정위가 이제 본 거예요. 너네들 쇼핑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된 제품들을 좀 더 우대한 거 아니냐. 예.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부당하다고 네. 갔어요. 그래서 과징금을 한 267억인가 270억 정도로 부과했는데 네이버가 부당하다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소송 가 있죠. 행정 소송 가 있죠. 이게 소송 가는 불복 사례들은 좀 있어요. 근데 인정 사례로서는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가. 그럼 그 경우에 조금 전에 그 네이버 사례에서 예. 그게 죄가 되는 이유는 네이버가 굉장히 지배적 사업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배적 사업자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뭐 굉장히 초라한 사업자라도 네. 이것저것 요것저것을 다 같이 보여주는 이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을 때는 네. 그 이것저것 요것저것이 예. 나와 관계가 있거나 혹은 특별한 누구를 봐주거나 하면 다 잘못이라는 겁니까? 잘못인데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초라한 사업자라면 플랫폼이 작다면 예. 거기에 불만 있는 사업자는 다른 데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단어로 가면 돼. 네. 그래서 네. 이런 분쟁의 소지가 별로 안 생기죠. 예. 그 네이버 쇼핑은 이제 검색 쇼핑 검색 사이트로서의 어떤 기능이 굉장히 이제 강력한 사업자니까요. 예, 있었던 거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오늘 이거 되게 심각한 주제네요. 재미있는 예를 들면 무슨 마트가 있어요. 이마트라고 해봐요. 네. 이마트가 그럼 PB 우유를 다른 우유 뭐 메일유업도 있고 뭐 우유가 그렇죠. 있는데 PB 우유로 전국적으로 제일 잘 보이는데 미쳤어요. 네. 그럼 비슷하다고 그럼 내가 플랫폼이면서 플레이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입니까? 이게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 또 그러니까 진행 중이에요. 예를 들면 AI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밀었을 때 밀었을 때는 잘못입니까? 이제 그 실제 그 유사 사건이 지금 공정위가 보고 있는데 쿠팡 사건입니다. 쿠팡. 그러니까 쿠팡은 이렇게도 하죠. 단순한 중개 거래도 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직접 매입을 해서 팔기도 합니다. 모래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공정위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그 PB 상품이거든요. 예. 쿠팡이 자기 PB 상품을 우대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대하면 안 된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소비자 호응이 높거나 선호가 높은 거여서 뭐 그 홈페이지에 상단에 배치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문제다. 상단에 배치하니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걸로 결과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인과관계들을 이렇게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경쟁 당국.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쉬운 일이 의심은 아니죠. 다 하는데 뭔가. 예. 손이 안으로 그리고 그걸 이마트가 그런 걸 된다고. 하면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네. 조그만 슈퍼마켓 주인이 네. 풀무원 두부와 CJ 두부와 자기 조카가 만드는 두부가 세 개가 있어서 네. 자기 조카가 만든 두부를 이렇게 앞에다 진열한 걸 가지고 네. 문제 삼는 사람 많지는 않겠으나 네. 누군가 하나는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도 굳이 걸면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그래서 그런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어가 어느 기준 이상의 지배적 사업자여야 하느냐 하는
그러니까 지배적 사업자라는 표현이 그런데 아까 일정한 점유율 이상인 네. 경우에는 좀 강력한 처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라고 부릅니다. 예. 예. 그 입증도 쉬워요. 근데 반면에 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까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봅니다.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저도 잘 모르지만 네. 예를 들면 방금 우리가 이 논제 심판이자 선수로 뛰는 플랫폼에 대해서 예전에는 선수이자 심판으로 뛰는 플랫폼이 많지도 않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플랫폼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이야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서로 이제 막 보기 시작하니까 어떤 네. 나라는 문제라고 삼기도 하고 네. 어떤 네. 경우는 문제라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예. 이게 막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달리 말하면 어떻게 보면 각국의 이제 경쟁 당국, 공정거래위원회 당국, 그리고 각 나라의 경쟁법, 그 공정거래법이 예. 큰 어떤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화의 기로에 서, 그러네요, 서 있다고 그러네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그럼 과거의 경쟁 당국은 왜 이걸 놔뒀나, 빅테크들이 그때. 네. 이게 어쨌든 뭐 그 과정이 불공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거 아니었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그렇죠. 면이 있죠. 지금 보면 예, 근데 쿠팡에 요즘에 보면 이제 배달을 빨리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소비자들은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안 건드렸던 거예요. 바꿔 말하면 독점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그렇죠. 독점 사업자가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더 좋으면 그럼요. 이걸 좋네. 왜 뭐라고 해? 그러니까 이마트 PP 상품이 더 싸게 나오니까 좋네. 그렇죠. 좋네. 그러니까 우유 회사들도 가격을 내리지. 그렇지. 네. 메일 유업, 남양 유업, 뭐 저 파스텔 유업이 자꾸 네. 우유 하나에 3,000원 이하로는 안 내리면 네. 이마트가 PP 상품 갖고 와서 2,500원에 팔아야 내리지. 네. 그렇죠. 근데 파는 게 잘못이라고 하면 이 얘네들 그럼 그대로 놔둬요? 이제 하면 그것도 또 논란.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이제 뭐 A 기업과 B 기업이 이제 기업 결합을 해서 아까 그러니까 M&A를 해서 하나의 회사가 될 때 심사를 하잖아요. 예. 그때 이게 꼭 이제 경쟁 당국에 이걸 허용할지 말지 조건부를 따질지를 할 때 꼭 보는 게 이 결합을 통해서 소비자 후생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요. 아주 한 가지 예를 들면 올해 2월에 그 배달의 민족이랑 요기요를 합하는 아닌가 배달의 민족을 요기요라는 회사가 요기요 사실은 요기요의 최대 주주가 그렇죠. 사는 독일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를 조건부 승인을 합니다. 그렇죠. 조건이 뭐냐면 언제까지 요기요를 팔면은 이거 해주겠다 인정해 줄게 네, 이렇게 네. 됐었거든요. 그때 근거가 뭐냐면 그걸 팔지 않으면 거의 두 회사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한 90% 육박하니까 예. 2, 3년 내에는 이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본 거예요. 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 소비자의 효용에 반한다. 그렇죠. 반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경쟁당국의 기본적인 접근법이었어요. 네. 바꿔 말하면 가격이 오른다고 입증을 못하면 네. 조건을 달아서도 안 되고 그냥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전환기란 말씀 드렸잖아요. 예. 이 전환기의 기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미국인데 지금 미국의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딱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은 달리 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효용에 너무 경쟁 당국들이 매몰돼 있었다고 봐요. 소비자 효용만 있으면 그럼 다 놔둬야 되냐? 이마트 PB우유 같은 거지. 그렇죠. 아.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될지는 모르지만 길게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구글이 왜 이번에 갑자기 30%의 수수료를 받나요? 예. 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지배적 사업자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받던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쫙 이제 가격을 올리는 거죠. 아. 이때는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역설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점의 역설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공정거래위원장 이름이 이낙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7년에 쓴 논문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논문의 제목이 아마존 패러독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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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이 있어서 미국 소비자들은 훨씬 더 이제 배송을 쉽게 물건을 쉽게 이제 살 수도 네. 있고 네. 이제 싼 값에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 자체가 어느 순간 엄청난 보니까. 공용기업을 낮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이게 이제 독점의 역설. 그게 오히려 소비자 후생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예. 있는 패러독스를 낳을 그렇죠. 수 있다. 소비자 후생에 역행할 수도 있고 그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 그런데 그 뭐 노동자들 아니면 예. 또 경쟁 기업들 예. 이쪽에서 손해를 본다는 거죠. 큰일이다. 네. 그래서 그래서 심판만 하고 플레이어는 하지 마라. 예. 즉 아마존 PB 상품은 나쁘다. 예. 그게 아무리 품질 좋고 싸다 하더라도 예. 다 그걸로 흡수되면 나중에 니네가 그것도 가격 올릴 거 아니냐는 건데 네. PB 상품은 안 하고 예. 아마존이 그냥 계속 심판만 하더라도 네. 모든 미국 소비자가 아마존을 거의 100% 이용하는 상황만 오면 네.
그다음부터는 수수료를 많이 올려도 그렇죠. 나는 심판 일당 높이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죠. 선수 아니야라고 하면 똑같은 결과가 오는 것인데. 그렇죠. 그때는 아마 좀 분할하면 그렇죠. 지금 분할 얘기가 나오는 분할 이야기 나오죠. 아까 전에 잠깐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 가파 보고서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가파 보고서라는 게 이제 결론이 그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 아마존은 기업 분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미 하원 법사위의 동고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게 검토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네. 대충 이제 그림은 잘 그려주셨죠? 저희가 이해했을 정도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입니까? 그 김경락 기자님은 이번에 예를 들면 두 가지만 여쭤보죠. 하나는 인앱 결제 이슈.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받는 것 또는 애플이 받는 건 나쁘다. 우리가 내야 되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기적인 판단이고 논리적으로도 나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경쟁 당국이 좀 오버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마존 PB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면 참 난감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런 흐름들을 계속 놔둘 경우에는 결국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아까 그 우리나라 그 민주당의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너무 직자적인 대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글이 뭐 한다 그러니까 와 그러면 안 돼 법으로 막자 이렇게 가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행위들을 어떤 점이 문제고 이걸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꼼꼼한 이렇게 따져가면서 봐야 된다. 거죠. 이게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라는 새로운 존재들이 등장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전환 경쟁법을 적용하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전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아주 무자르듯이 그냥 나빠 하지마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는 맞아요. 법으로 이렇게 딱 짝짤을 하는 얘기는 아니다. 예, 근데 뭐 소송 가서도 쉽지 알겠어. 않을 수도 있고요. 지금 뭐 한미 뭐 자유무역협정 위반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복잡하거든요. 이런 식의 좀 둔탁한 접근법.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역협정에도 다른 미국이 반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도 미국이 보복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규제하면 이게 ISD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어나운서 한 건 아니에요. 미국 정부도 아까 말한 것처럼 빅테크를 별로 안 좋아. 그래서 근데 법논리적으로 보면 외국 나가면 그래도 내 새끼야.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빅테크도 나쁜데 그렇다고 남이 우리를 괴롭히면 참. 그래서 이게 좀 살펴보 알겠습니다. 지점이 참 많습니다. 야 이거 어디 나가서 저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너무 좋은 대답이다. 그러니까 이 이슈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간명하게 말하기가 그럼 구글의 아마존 PB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존 PB 상품? 네. 그러니까 쿠팡의 PB 상품? 아니면 그러니까 이마트 PB 우유? 플레이어, 뭐 심판 플레이어 그런 말이죠. 네 그렇죠.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네. 우리 그 최저가 보장제 아시죠? 네, 네. 네. 그죠? 예전에 마트에 가면 됐죠. 우리 마트 제일 싸요. 이거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아마존이 미국에서 하다가 당국의 지적을 받고 그 그랬죠. 조항을 좀 변용했어요. 네. 그 우리 한 대만 제일 싸게 납품을 받는 거잖아요. 말을 하자면. 네. 그렇죠. 소비자한테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제일 싸게 받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자, 이마트 예를 들면 이마트에 납품하는 업체한테 야, 우리 한 대는 가장 싸게 납품을 해라. 저기 롯데마트나 한 대서 더 싸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롯데마트 같은 데서 가격을 내려서 가격 경쟁을 하는 걸 막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논리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제대로 지금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이거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정 당국에서. 그렇죠. 네. 근데 그거하고 PB 상품이 오르냐 아니냐는 무슨 관계예요? 그러네요. 네, 갑자기 이야기를 노련한데? 방송에 너무 노렸네. 아, 근데 나는 완전 멋있었잖아. 제가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PB 상품 되게 좋아해요. 그 마트 가면 PB 상품 소비자로서 굉장히 환영하죠. 환영하죠. 저는 완전 저 대답에 빠져가지고 그래. 맞는 환영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말이 길어지는데 니나칸이라는 아까 공정위원장이 미국의 공정위원장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왜 사람들이 그러면 너는 왜 빅테크들 못 잡아먹어 안 다리냐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소비자로서는 테크 기업을 너무 환영한다, 좋아한다. 그런데 다른 이해관계자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경쟁 기업이라든가, 그죠? 네. 또는 뭐 그 관련된 이제 뭐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종사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PB 상품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 땡큐인데 좋은데 PB 상품이 구체적으로 그 다른 이해관계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좋다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뭐 좋은 거는 같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 그게 답 없는 거야. 플레이어 기자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PB 상품이 당장은 좋은데 이 플레이어가 너무 힘이 세졌을 때 앞으로 그 향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아니, 근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제 이 방송 준비하면서 무슨 예를 들까 생각하다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총수 일가의 자녀를 입사를 시켜서 그 총수 일가 자녀를 고소 승진하잖아요. 그렇죠. 그 10년 만에 임원되고 뭐 10년도 안 돼 임원되고 하잖아요. 이거 같이 생각하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총수 일가나 경영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걔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빨리 승진되는 거야. 인사평가 시스템은 공정해. 이렇게 말하지만 빨리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만약에 경쟁당국이라면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야. 이게 능력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간 건지, 인사평가 시스템에 올라간 무슨 건지.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가는 거죠. 야, 네. 이걸 입증하는 거죠. 어려운 얘기. 재벌이 쟤네 PB 상품. 아, 난 이런 어려운 얘기가 좋아.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계속 이슈가 될 거고. 네.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아이템이 될 거니까. 재밌네요 오늘. 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네요. 네. 자, 재밌죠? 네. 보통 이런 거는 사실은 재미는 없어요. 그래. 이 이슈가 재미있어 하시는 여러분,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 한 만 명 가까이 모여 있는 여러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대단하신 거죠. 예.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이런 거 재밌는 거 또 다음번에 골라오겠습니다. 예. 왜냐면 어디가 또 이런 거 없거든 사실은. 뭐 다양한 뉴스를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정거래법 이 이슈를 이렇게까지 재밌게 설명해 드리는 곳은 백브리핑밖에 없다. 독점이다 그래서 여기가. 금메달. 독점은 나쁜 겁니다. 독점이에요. 여기 독점이에요. 딴데 없어. 야, 우리 해체되는 거 아니야? 해체. 너무 독점해서 해체. 곧 문제 삼을 것 같다, 리나카니. 한겨레신문의 김강락 기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